이전에 봤던 히어로즈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등등이 열심히 댓글 부대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은행 잔고가 좀 챙겼습니다. 밸런스가 5천원 챙긴대요. 다 5천원인 건 아니고 어떤 친구는 좀 많이 벌었고 어떤 친구는 좀 작게 벌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엄청 벌기 열심히 해서 엄청 많이 벌었고 어떤 친구는 뭐 조금밖에 안 달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마쳤으니까 다들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댓글 부대원으로 활동하고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다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짜장의 가격이 이게 5천원이란 말이에요. 5천원.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임페리티브 방식과 데클래러티브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for 문장을 쓰는 거죠. 그죠? for 문장을 써서 for let i equal to 0 i equal to 0에서 그리고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죠? heroes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i를 플러스 플러스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if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if 그죠? heroes의 i가 i. 뭐죠? 밸런스였나요? 밸런스가. 그래서 밸런스가 뭐보다 작다. 5000보다 작다. 500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누구 한 명이라도 5000원보다 작게 되면 짜장면을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let 해서 all eat 짜장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not all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될 거고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가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 all eat 짜장은 true가 되는 거죠. 장이 있으면 이게 false가 되죠. 그렇죠? false가 되고 반대로 not all은 true가 될 거예요. not all은 true가 됩니다. else 그렇지 않다. else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여기다 미리 처음부터 값을 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true 그리고 여기는 false. 그런데 만약에 누가 한 명이라도 5천원보다 잔고가 적은 애가 있으면은 이게 바뀌는 거죠. 트루와 폴스가.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형태가 됩니다. 그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console log을 안 했네요. log에서 보겠습니다. console log에서 all 짜잔 하고 또다시 이걸 반복을 해서 not all 나돌 짜잔. 자, 그럼 결과를 보면 펄스 트루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죠. 트루 펄스가 못 먹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앤트맨하고 그리고 아이언맨 이 친구들은 열심히 일 안 해서 못 먹는 거죠. 아쉽게도 이 친구들은 떡볶이 하나 먹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값을 한번 바꿔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트루 펄스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임페리티브 방식으로 하나씩 살펴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데클래러티브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heroes 다음에 every를 쓰는 거예요. 보면은 점을 딱 찍으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타나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alloy method, array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array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roes 해서 every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펑션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달아놓은 거죠. hero의 balance. 그렇죠. balance죠. 마찬가지로 hero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뭔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될 게 아니라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hero 펑션에서 balance가 5000보다 크거나 같다. 5000. 자, 이렇게 하면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트루 펄스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 명이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했을 경우 또 바뀌게 되죠. 트루 펄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내용 임페리티브 방식을 그대로 그죠? 임페리티브 방식을 이렇게 요걸 이렇게 적어놨구나. 임페리티브 방식을 여기 밑에도 같이 한번 declarative 방식에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야지 두 개의 결과가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false true, false true 두 개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니까 이렇게 function here로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이것도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히어로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고쳐놓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좀 더 짧죠. 이걸 이제 이 무게 에로우 화살표인데 뚱뚱한 화살표 해서 팻 에로우라고 얘기합니다. 팻 에로우 팻 에로우 그죠. 팻 에로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좀 전에 컬리 브라켓에서 썼던 것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하고 짧게 쓸 수가 있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 이 부분하고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Some은 every와 비슷한 겁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썸은 히어로의 밸런스가 50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런 히어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썸입니다. 에브리는 전부 다 그러느냐는 거죠. 에브리와 썸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 썸은 트루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이거 두 개는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또 있나요? 또 없죠. 그러면 볼까요? False, true. Every는 false고, some은 true입니다.